존경하는 우리 조은 의원께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꼴찌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전에 저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146개국 중에서 105위에 그친다. 경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양성평등은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그런 법과 제도를 많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 주요 정책을,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9월 6일 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필요시 해산할 수도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조치가 윤석열 그 대통령이 비효율적인 정부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그런 주문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여가부가 이런 법률안을 자체적으로 냈다고는 제가 상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이런 법률을 제출한 배경은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아니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아니, 그럼 그 여가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거예요? 아니, 양성평등 후진국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률안을 여가부에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법안 관련해서 그 입법 예고 중이고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양성 그 평등을 위해서 성별 영향 평가가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야 될 주무부처에서 이런 식의 그 비상소를 전환하고 폐지도 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폐지라고 이게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비상설로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 기능에는 변화가 없는 조항입니다. 상설일 때도 지금 이 사업이 그 다른 화면 띄워줘 보세요. 상설했을 때 30조 그 보세요. 자체도 국회의원께서 해놓고 이게 지금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4년도에 성별 영향 평가를 했을 때는 이런 그 개선 과제를 이행 완료한 걸 기준으로 지표를 삼았는데 25년도 그 영향평가 지표를 새롭게 제정을 보면은 그냥 개선 계획을 산출한 것만으로도 여기 반영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후퇴시키면서 지금 여가부가 양성평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가부가 그 대통령실의 압력이 아니고 자체의 그 생각으로 그 성별 영향평가법을 그 개정안을 냈다면 당장 철회하시고 성별 영향평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 지표가 후퇴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후퇴한 거잖아요. 기존 지표는 정책 개선이 이행한 사업수를 평가하는 아니, 것입니다. 지금 22년에다 한 거는 개선 평가 계획만 있어도 그 통과되는 걸로 신규 지표가 이를 전 단계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책이 후퇴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후퇴인데 그리고 여가부가 성별 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의도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봐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처리를 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입법 예고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네. 한재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차관님,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제가 아마 예전에도 두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5.6%가 남성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을 조금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려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서면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예, 임미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느끼기에는 여가부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산하 기관이나
여가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은 그 부처의 책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우리 기관은 여가부 소속이어서 힘이 없어, 처우도 제일 엉망이야 라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 대행으로 계신 분께서는 미안함과 그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방지법에 근거해서요, 시설을 3개를 둘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자료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일명 해바라기 센터, 요 세 개의 기관을 똑같은 법에 근거해서 시설을 둡니다. 그런데 위에 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해바라기 센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왜 지정이 안 되냐 하면은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증거 채집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의료법인이 수탁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회복지 시설 설치,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업무, 오히려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에 더 높은 자격 요건을 요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경력은 80%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지방비로 일종의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격 요건은 훨씬 더 해바라기 센터가 더 엄격합니다. 그 차관님, 대행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장관의 업무, 해야 할 역할들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책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디딤센터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가부 산하 기관에 다수 그런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 하시고요. 조치 예, 하나 말씀드리는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근, 그 기관장의 상근 그 조항 때문에 그 이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의 그런 자격에 대한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문의 급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전문의 급여를 기관장한테 좀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1분 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요. 안 어려웠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로 똑같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만드시든지 상근이대 급여와 관계된 것들은 정리를 해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언제까지 현장에서 더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주무부처 일을 맡으신 차관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내년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새로 책정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디딤센터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와 인건비 구분하는 것처럼 이런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임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새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려우면 3년 내에 현실화하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아유, 좋은 질의였습니다.